그래서 여러분은 복화 3의 9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숫자요. 숫자? 대화 파트에는 뭐가 그 나왔어요? 시간이요. 시간을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배웠죠. 오케이. 그럼 숫자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숫자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하나입니다. 오케이. 숫자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20 20 DW E NTY 오케이 계속해서 13 13 TH TEEN 오케이, 13이고요. 계속해서 9 9 NINE 오케이 4 4 FOUR 오케이 8 8 EIGHT 오케이 40 40 FORTY 오케이 14 14 FOURTEEN 7 7 SEVEN 오케이 11 11 ELEVEN 오케이 12 12 TW O L V E 12고요. 30 30 T H R IRTY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럼 3 3 3 THIR Y 3 오케이. 그래서 3 30 12 13 3과 관련된 거 많이 틀렸네요. 오케이. 일단 남아서 7번씩 쓰고, 그동안 숙제 안 했는 거 있으니까 7번씩 쓰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지금 뭐 집에서 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럼 학원에서 하고 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쉬운 표현이죠.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s 7:30. It's 7:30. It's 7:30. Okay,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8:20. It's 8:20. It's 8:20. What time is What i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4:30. It's 4:30. It's 4:30.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9:40. It's 9:40. It's 9:40.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틀린 거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 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